안녕하세요. 미터만 갑니다. 오늘 삼번 폭포에 왔습니다. 이틀 연속 폭포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오면서 대기에서 눈으로 변했습니다. 오다가 막판에 기온이 급하락하면서 얼어버린 거죠. 비눈이 됐어요. 그래서 입수하려고 왔는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밑에도 저수지 쪽에 방류하는 거 보니까 올라오면서 저수지 쪽에 수문을 열었더라고요. 여기도 물이 있는 거면 엄청 많이 있는 물이 보여요. 내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라이브를 제가 여기 쭉 해봤는데요. 17분 동안 근데 파티가 너무 안 좋아서 발가락 젖었네. 발가락 젖었어. 와. 역시 겨울은 굳이 오다네. 굳이 할 수가 없어.
겨울에도 하우스가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날씨, 바다 날씨도 좋지가 않고 거의 뭐 싸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한국의 다이빙 조건은 열악해요. 그래서 수중 레저가 발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인정하거든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탱크 치고 정박합니다. 정박. 높은 산 깊은 곳 정박한 산 둔내린 산길을 오늘도 간다. 무슨 단기가 겨울 계곡 치고 물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상기인 그 모습을 한번 담고 싶어서 혹시나 해서 입수 가능할까 해서 왔는데 입수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같이 360도 분리암로 산책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조만간 입수할 거예요. 그때는 라이브로 저기다가 라이브로 할 거거든요. 수면에다 띄워놓고 오늘 장비를 다 챙겨서 왔는데 장비를 다 챙겨 왔거든요. 여기 헬시언 백플레이트 하고 사이드 마운트도 해야 되고 제가 백플레이트 웨이트 추가 때문에 등에다 차게 되면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추가 웨이트를 두 개를 달아야 돼서 웨이트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거든요. 벨트에. 그래서 그거를 오늘 테스트 할 겸 왔는데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날 좋으면 그때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해피 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있죠. 감사합니다.